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서울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남복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저를 연단하시고 또 제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롭게 빚어가고 계신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추석날 자녀들을 다 이제 서울로 돌려보내시고 찬물로 머리를 감으시다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으신 그 어머니께서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다가 과로로 인해서 뇌졸중이 와서 쓰러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6년 전에, 그러니까 16년째가 됐죠. 오른쪽 편마비 거동 불편으로 많은 고생을 겪으면서 하십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거동 불편 시아버지를 12년 동안, 또 거동 불편 시어머니를 16년째 집에 모시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홈스쿨을 했는데 그 홈스쿨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학습이나, 제 아내는 그 체험학습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체험학습이나 또 여행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가슴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돼서 제 아내가 효부상도 받고 TV 방송 뉴스에도 나왔지만 너무나도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쑥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할 때도 많았습니다. 환자를 장기간 동안 모시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오래 모시다가 그냥 돌아버리는 그런 며느리들도 있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형통하게 된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전심 그 목회 사역을 하면서 부모님을 모시는 덕분에 그 받은 은혜와 축복과 공급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부모를 공경한다면 반드시 복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는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심으로 목회 사역을 하지만 신기하게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그때그때 필요를 채우시는 수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픈 불구 몸을 지탱하면서도 새벽마다 침대에 혼자 몸을 가누면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세계 수많은 문제들을 위해서 때로는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저희 그 아버지께서 암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2000년도에 암 치료 중에 병원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직장암 4기 말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수술받고 입원 치료를 받는 중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교회 생활을 누리시다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밤에 주무실 때 그 편안하게 주무시지 못하셨어요. 밤마다 악몽에 몹시 시달리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무실 때 보면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쥐고 막 휘두르는 바람에 그 옆에 갔다가 그 주먹으로 얻어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깜짝깜짝 밤에 놀라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나서는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아버지 안에 역사하셔서 악령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쳐 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마다 마저 그 두 번씩이나 그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또다시 목회를 멈추다시피 하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서 간병하면서 지내했습니다. 그저 성경을 보면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서 지내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을 하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든지 엉엉 울면서 한 두 시간 동안 울고 나니까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는데 둘째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효도를 다하지 못한 그 죄인된 심정으로 깊은 후회가 제 마음에 몰려왔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붙드심으로 정신을 가다듬고 아버지의 장례 예배를 다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은 분이 오셔서 조문을 해주셔서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주님을 모르고 세상을 떠나셨다면 어떻게 위로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는 늘 논밭에서 산에서 바다에서 일하시는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중까지 일만 하시다가 병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친 것이 없으니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그렇게 힘주어서 말씀하고 하셨습니다. 나같이만 살라고 그래봐 하면서 이렇게 자기 의가 강하셔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아서 사람은 다 거짓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별 말씀이 없으시고 그저 자식들을 위하여 온종일 또 평생토록 일만 하다가 죽도록 일만 하시다가 늙어 병드신 분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불로 들어갔다면 자식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도 애타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언젠가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로 캠프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저히 경로 캠프에 가시려고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리고 제가 시골에 가서 농사일을 돕고 아무리 재롱을 피워도 제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는 수 없이 제가 그냥 기도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 동네에 불교를 믿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시니까 경로 캠프에 따라 나서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어느 형제님께서 제게 주신 그 소나타 승용차를 끌고 초보 운전을 해서 강원도 설악산 그 대명 콘도까지 아주 위험하게 부모님을 모시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기 시작해서 결국 암 수술 후에 회복 중에 병원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가끔 꿈에 저희 아버지가 나타나시지만 그 밝은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복음을 전한 것이 다행이구나. 또 우리 아버지께서 주님을 영접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자다가 깨어나서 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은 그 큰 여동생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제 큰 여동생은 이 남매가 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저의 조카죠. 그 아들이 이제 그 후배를 칼을 들고 후배 그 제 조카의 후배를 칼을 들고 공격하는 그 가해자로부터 이 조카가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다가 그 칼에 찔려서 피를 다 쏟고 끝내 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카의 장례식을 제가 집례해야만 했습니다. 이 조카는 청소년 때 청소년 중고등부 수양에 가서 복음을 듣고 구원 문제를 고민하다가 숙소로 찾아와서 저와 1대1로 2시간이 넘도록 복음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영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사건 있기 전에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청소년 때 받은 선물로 받은 그 성경을 꺼내서 믿음을 회복하고 있었다고 그 가족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여동생에게는 너무나도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 여동생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지만 성경도 잘 모르고 그 영적으로 어린 여동생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제 조카가 이제 그 화장터에서 불에 타고 있을 때, 그 시신이 그 화장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큰 여동생에게 그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폭포 위에서 그 불빛이 올라가다가 잠시 멈추더니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주관적인 일이긴 하지만 제 동생은 이것을 통해서 이 아들이 천국에 갔겠구나, 그리고 이제 부활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믿음의 큰 위로를 받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침례도 받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마음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 남편과 딸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지 않아서 정말 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여동생의 남편은 아직 믿지는 않지만 그 아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주일은 쉽니다 하는 그 아크릴 그 푯말을 구해다가 식당에 걸어놓고 주일은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큰 매제가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무당을 하고 있는 자기의 작은 어머니가 사는 동안에는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작은 어머니가 이유를 알 수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매제는 아직까지도 예수님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그 두 아들이 있는데요. 그 두 아들이 일찍이 주님을 영접하고 매우 헌신적으로 청소년 길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가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게다가 거동 불편 환자인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홈스쿨을 하지만 아이들과 체험학습이나 여행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늘 그 아쉬워했는데, 그래도 아이들은 그 상처를 받기 전에 선교훈련도 다녀오고, 큰아들은 선교훈련을 5번 다녀오고, 작은아들은 2번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어려서부터 놀라울 정도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그런데 악한 자가 우리 아이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성실하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부부는 아픈 마음으로 저녁마다 자녀들 위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큰 아이가 어렸을 때 길에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그 영혼의 그 충만함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저희 큰아이를 길에서 잃어버렸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진 것이 계속 이어질 때 저들이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 아내가 이제 루마티스의 진단을 받고 루마티스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또 교회에서 가족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종합대학병원에 그 전문의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을 때, 진단을 받았을 때 그 류마티스가 이미 치유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그 류마티스의 증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아내 류마티스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아내가 이제 갱년기 우울증을 겪는데, 제 아내가 그 어머니 아버지를 오랫동안 그 불편하신 몸을 그 간병하면서 지내고, 또 이렇게 또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이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갱년기 우울증도 점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그 하지 정맥류가 있는데, 그것도 계속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에 부부 일일 결산을 하면서 이제 그 아내의 종아리를 마사지해 주는데, 지금은 그 하지 정맥류가 더 이상 발전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목회 사역을 한 데 있어서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잘 그 돌아보고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부 일일 결산이라고 해서
이제 찬양을 함께 드리고 그리고 아침에 묵상했던 큐티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그 인물과 사건과 교훈과 또 회개할 내용들을 나누고 또 감사 제목들을 다섯 가지씩 나누고 그리고 부부끼리 축복기도 해주고 또 자아상을 축복하는 기도를 같이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부가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다고. 예, 그래서 부부가 시간을 내서 부부만이 갖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유익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미 커서 둘째는 군대가 있고 큰아들은 지금 대학에 다니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함께 식사할 그런 시간들도 그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벌어서 대학을 다녀야 된다. 그렇게 이미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잘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알바도 하고 학비도 벌고 또 장학금도 타고 또 생활비까지 벌어서 자기 옷까지 사 입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이 부모와 함께 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홈스쿨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대학에 보냈는데 아이들 대학에 들어가는 비용이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다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 중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연구와 영혼 구원과 제자 훈련에 집중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지냈는데 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는 오직 영혼 구원 제자 훈련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도 구부할 때도 구호를 붙입니다. 영혼 구원 제자 훈련. 그리고 저와 교제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제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들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저의 큰 행복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위를 받으면서 특히 욥을 통해서 배운 점이 많습니다. 그 욥이 과거를 돌아보고 배우며 또 현재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간 것처럼 저도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욥이 한순간에 종들과 양들 그리고 낙타 열 자녀를 다 잃어버렸을 때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무엇을 했나 보니까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찬송을 불렀다는 것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믿음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자기 몸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을 때 그때 욥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아내가 말할 때에도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까지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으로 올려드리신 것처럼 저도 이 고난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세 단계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내려놓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받아들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고난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올려드림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나중에 욥이 이제 그 욥기 4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뵙게 되면서 욥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났을 때 욥은 그제서야 비로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과 그 친밀한 만남 속에서 항상 거하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골방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노라면 하나님께서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전에는 제가 정말 그냥 애쓰고 힘쓰면서 돌아다니는데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제 간증을 지금까지 들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